거예요. 지금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얼만큼 아픈지 모르니까. 그 그러니까 진통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아팠다가 또 안 아팠을 땐 멀쩡하고 뭐 이러니까. 물어봐요. 몇 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의사, 저도 모르죠. 나한테 얼마 된 것 같아? 아, 몰라. 이제 저는 이런 상황에 아, 이제 시트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 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이 중기인가요? 말기인가요? 선생님, 선생님이 귀엽다 진짜. 너무 네. 재밌으신 것 같은데. 왜요? CD 바꾸시게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바꾸시라고. 왜냐면 시간 좀 기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도 그렇게 단계별로 있는지는 모르시고, 아, 하나가 더 있나 보다 생각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너무 아파서. 이제 맨 마지막 진통 제일 심할 이제 때? 거의 임박했어요. 아, 진짜 너무 아프다고. 아, 정말 많이 아파? 그렇게 아파? 날 잡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지금이 마지막이죠. 야, 남편과 지금 치시네. 아, 음악 바꿔야 되니까. 아니 근데 진짜 네. 그 상황에서 음악이 정말 힘겨운 상황에 로키 음악 나오면 진짜 재밌겠어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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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짜증나. 눈물 나올 때 이렇게 튀어 있다. 장혁 씨도 아들 둘이잖아요. 네네. 아이 낳을 때 특별한 일 없었어요? 둘째 때는 사실 못 갔어요. 그때 이제 추노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면서 그때요? 제천에서 계속해서 밤샘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전화로 이제 들어갔다 분만실. 그 계속 이제 전화기를 기다리면서 촬영하는 거 잠깐 좀 보다가 이제 전화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수로 형한테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를 받았죠. 근데 그때가 이제 수로 형이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제 처음 방송을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니 안 해야 되겠니. 대사는 이런데 방송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하니, 드라마는 어떻게 촬영을 해, 이게 되게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 날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만실 들어간 다음 상황을 계속 네.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통화 중이니까 통화하신 걸 아셨구나. 야, 남들이 내 전화 받을 때 이런 심정을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뭐 이제 그 얘기를 그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남짓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통화가 다른 전화가 오는 걸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통화대기. 네, 통화대기가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통화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 끊고 나니까 애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도 미안한 게 김수로 씨, 김수로 씨 그거 알아요? 그 얘기 상황도 알아요? 얘기한 적이 그 상황에서 모르고 나중에 뭐라고요? 이상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김수로 씨 잘못이 없을 것 같은 게 분명히 장혁 씨가 말을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장혁 씨를 아는 분은 또 아니요, 근데 정말 이번에는 진짜 단답 형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급하죠. 말을 길게 해야 될 상황과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상황. 지금 아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근데 왜냐면 2시간 안에 첫 아이가 나올 때 시간이 2시간 만에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애가 언제 나올 줄 알아? 네,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 만에 나왔다. 맞아요. 자, 이번에는 장혁 씨입니다. 상남자 장혁, 연예인들 사이에서 부녀회장 장혁 언니로 통한답니다. 간섭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다들 장혁 씨 빼고 몰래 다닌다는데. 네. 자. 네. 아유, 이거는 뭐. 정확하죠? 예. 오지랖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게 좀. 아니, 그 이상엽 씨가 군대 가기 전날 이제 장혁 씨가 군대에 관한 조언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밤 8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그거를 군대 가기 전날인데 새벽 3시까지 조언해주고 자신의 또 무용담도 들려주고 그런데 매니저가 이제 내일 군대 가야 되니까 이제 좀 자야 된다고 겨우 말려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습관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일단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시간 비워라 뭐 이런 얘기죠. 시계를 풀고 시간 우리 많은 얘기죠. 장혁 씨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핸드폰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막 누르고 그러니까 울릴까 봐. 모음으로 해놓고 얘기를 계속 그래, 그래요. 들어야 될 것 같아. 받으라고.